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시네마 4D 21버전이 9월에 출시가 됐었죠. 근데 제가 아직 주위에 보니까 20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21버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20버전하고 21버전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20.059 버전이 최신 버전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짜잔! 21버전. 지금 21버전은 2019년 12월 29일 현재로는 21.115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처음 보는 창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퀵스타트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시네마4D를 실행을 할때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작업한 파일들이 있으면 여기 리센트 쪽에 보일 거고요. 그리고 시네마4D 관련된 뉴스 그리고 튜토리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네마4D 실행할 때마다 볼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시작할 때 보기 싫으시면은 여기 아래 체크 끄시면 되고요. 일단은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선 컬러부터 좀 약간 좀더 어둡게 바뀌었고, 그리고 아이콘들이 배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네, 솔로 버튼이 예전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나와서 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다르죠? 지금 예, 여기 제네레이터끼리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그라프의 제네레이터와 이 이펙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찾기가 편해졌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볼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필드가 이렇게 나와서 좀더 아이콘들 찾기가 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폼 모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4K 모니터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쓰시면은 아이콘들을 좀더 뚜렷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보시면 이쪽에 아이콘들도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생성하고 키를 생성했을 때도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윈도우에 가서 타임라인을 열어봤을 때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좀더 강조되어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각각의 메뉴들을 찾는데, 저처럼 이 메뉴를 이용해서 찾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Shift C 키를 눌러서 그래서 검색해서 이용을 하시면 네,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여기 우측 상단에 노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21버전에서 스탠다드와 피지컬 렌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와 프로 렌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이 공간을 설정함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외부 렌더러들도 그 시네마4D의 21버전의 API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 같은 분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에서 자, 라이트를 보시면 라이트의 컬러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의 컬러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도 뭐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여기 베이직에서 아이콘 세팅을 열고요. 여기에서 프리셋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시네마4D 기본 프리셋을 불러와서 이용을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불러와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널 오브젝트 아이콘의 형태가 이미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PSR 여기 아이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재배치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하셔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쪽에 메뉴들도 보시면은 20버전하고 좀 메뉴의 형태들이 바뀌죠. 제가 20버전에서는 지금 엑스파티클이 깔려있는데, 엑스파티클 옥테인은 제외하고요. 쪽 보면은 볼륨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 보셨다면 좀더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그인이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러그인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도록 변경이 됐죠. 자,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시네마포디 21버전부터는 더 이상 시리얼 키를 이용하지 않고 마이맥슨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네마포디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려면 마이맥슨 계정을 생성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용 라이센스 신청하는 내용의 영상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매니저, 이 헬프의 라이센스 매니저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21버전에서 변경된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1버전에 좀더 새롭게 바뀐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